누구보다 예민하고 모난 곳도 많지만 거듭된 실패에도 끝내 다시 일어서는 패기의 대명사 청춘. 그들이 전북 미술에 건네는 인사. 관객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를 늘상 살아가면서 또 버티면서 그런 과정들이 초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를 강렬하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죽음의 완성이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투박한 조형물로 때론 섬세한 펜 터치로 또 때론 강렬한 이미지로 전북 미술에 청춘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채비 중인데요. 공감과 위로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새 청년 작가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옛 면사무소를 개조한 창작 스튜디오, 전북 도립미술관이 공모한 청년 작가 지원 사업, 전북청년 2020에 선정된 새 작가의 작업실인데요.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온 정신을 손끝에 우르우시 쏟아붓고 있는 이 사람, 드로잉 작가 안준영 씨입니다. 가늘디 가는 펜 하나에 의지한 채 벌써 몇 시간째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에게 펜은 단순한 재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펜을 사용한 드로잉 작업들을 이제 거의 한 7, 8년 정도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다루고 있는 감정들이 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첨예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붓이나 물감으로 표현되는 질감보다는 또 펜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경질적인 선들, 그런 선들의 조합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교한 그림들. 작가의 작업 초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감정의 선들이 모여 그려낸 건 동물의 형상을 한 정신의학적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 다뤘었던 소재가 불면증이라는 하나의 신경증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양과 같은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는 그런 출처불명의 관습에 차용했었었죠. 잠이 오지 않은 상태 아니면 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잠식된 상태, 그런 감정 상태를 또 어떤 우화적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묘사하는 것에 조금 흥미를 느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람이 느끼는 갖가지 불안한 감정들이 가느다란 펜의 감촉을 타고 온전히 전해지는데요. 이렇듯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안준영만의 화법이 최근 작품에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몸이라는 소재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결국 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고 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소화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몸이란 곧 정신의 실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드로잉 그림엔 해부도 속에서나 봤을 법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을 현실 세계에 가장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신체 기관이라는 것, 또 제가 경험을 했었던 어떤 불만족의 정서나 아니면 신경증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제 자신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체 기관들을
불안이란 감정이나 결국 그런 첨예한 감정 상태들을 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처용을 해서 화면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북청년 2020 선정 작가는 조각가 황유진 씨입니다. 2008년 그룹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황유진 작가 역시 최근 몇 년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울퉁불퉁 무엇인지 형태를 알 수 없는 이 조형물을 통해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죽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죽음으로 가는 문은 암이라는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암 덩어리와 같은 고통이 밀집된 그런 어떤 돌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고통의 어떤 그 본질을 돌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고통을 꺼낸 거예요. 황유진 작가의 손끝에서 돌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의 고통. 작가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건 돌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작품의 질감은 자연에서 찾고 있어요. 그 나무에 이런 모양의 이제 그 혹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은 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캐스팅하고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형태를 계속 하나하나의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보기엔 마구잡이 같지만 수차례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조형 작업입니다. 건조를 시키고 초벌로 한번 굽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약을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또 색을 입혀주고 이 레이어가 이제 겹겹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북 도립미술관이 선정한 전북청년 2020 대형 캔버스로 둘러싸인 이 방이 그 마지막 주인공의 작업실인데요. 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작품과 씨름 중인 이 사람, 서양 화가 박진영 씨입니다. 다른 두 사람처럼 그녀 역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인이라는 아이콘을 써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 안에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 동물, 정글 안에서 되게 치열하잖아요. 동물들 또한도 그런 모습을 약간 은유적으로 반영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건 무언가 이상을 뛰어넘고 무언가 대단한 거를 경지에 이른 사람을 초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정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걸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은 작품이에요. 이번 작품은 본래 초기부터 인물화를 위주로 해왔던 작가가 초인을 주제로 삼은 건 3년 전부터인데요. 우리가 가벼이 흘려보내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녀는 삶의 위대함을 읽어낸 거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오후 늦은 시간, 그러니까 퇴근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왠지 그 하루를 살아내고 힘겹게 살아내고 뭔가 지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초인이지 않을까, 개인들이 초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했던 작품이에요. 한 사람의 생이 위대해지기까지 그 안에 켜켜이 쌓였을 삶의 고통과 수많은 불면의 밤을 그려내고 있는 세 사람의 청년 작가. 오늘 또 한 페이지 전북 미술의 자신들만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유진 작가가 오랜만에 찾았다는 이곳. 오래된 건물의 내부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소품을 정리하는 손길이 익숙한 이곳은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금쯤 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을지도 모를 예술 체험 공방이랍니다. 다른 작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어떤 목표는 어떤 지역 활성화, 없어지는 시골에 대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두고 니맴 내맴 이야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작은 동화책, 그분들의 어떤 일상, 그분들도 주인공인데 저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노인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인데요.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해오던 그녀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품명은 쌓고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대로여도 된다는 것, 그 두 이야기를 이제 합쳐 놓은 게 작품 제목이에요. 이게 산을 보고 이제 경이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모습하고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렇게 겹겹이 어떤 것들을 쌓아서 아름다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엔 삶의 지난한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수면 위에 그 돌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꼭 동물의 등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데 딱 숨어서 등만 저한테 들킨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그 상상을 이렇게 코끼리라는 동물로 재현해서 구상을 하고, 고통이라는 어떤 그런 형상하고 직면하고 머물러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머무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네 발 달린 그런 동물의 형상의 형태를 빌어서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재질감적인 표현은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온통 봄빛깔로 물든 호숫가. 물빛마저도 봄 기운이 물씬한데요. 쉼없이 이어지는 작업을 잠시 뒤로 하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너무 예쁘다. 확실히 빛하고 자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빛이 있어서. 저기 봐봐, 물 그림자 너무 예쁘다. 살랑이는 바람과 잔잔히 일렁이는 물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있느라니 역시나 생각의 끝에 떠오르는 건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일대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성장하는 나무나 자연도 겨울에는 또 다 이렇게 소멸됐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과 인간과의 삶과도 되게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시간 두 사람과 달리 안준영 작가는 도심 한가운데를 횡단 중입니다. 이내 오래된 서점 안으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지인이 추천해줬다는 이 서점은 최신 서적보다는 절판됐거나 누군가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헌책들이 모여있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덕분에 마음에 드는 책을 금세 뽑아드는데요. 인간의 감정 세계를 탐구하는 안준영 작가에게 책은 무궁무진한 영감의 자원입니다. 다 작업을 하면서 다루는 게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책이나 영화 그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라서 특히 뭐 소설 등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되어지는지를 많이 관찰하는 편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아니면 이해 안 되는 선택들,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또 많은 참고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분주히 펜을 놀리는 안준영 작가. 섬세하게 그려진 인체 구조 사이로 낯선 장면이 눈에 띕니다. 내면적인 상황들을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었으니까 그 내면적인 상황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작업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은유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연기라든지 무언가 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작 위주인데다 물감을 이용하는 박진영 작가에게 과감한 붓터치는 필수 불가결. 모습은 다를지언정 내뿜는 에너지는 같은 초인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고민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런 뭔가 사람에 대한 힘을 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두운 계열을 많이 써요. 레드, 블루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밝은 색이고 채도도 높은 색인데 그 두 색이 합쳐지면 되게 어둡고 침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그런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좀 약간 어둡고 강한 그런 색감을 쓰고 그런 주제를 쓰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내뿜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조금 더 어찌 보면 인물이 이렇게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피부톤도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틀리고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초인처럼 강하지만 한편으론 부드러운 내면을 가진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기에 그 중간 지점을 짚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기름을 좀 많이 써서 자연스럽게 뭐 우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단한 주제가 있지만 뭔가 흘러내리는 그런 물감의 물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변모한 암덩어리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재배치되는 시간입니다. 조형물들을 구조에 맞게 배치해 설치 작품으로 선보이는 게 황유진 작가의 완성품인데요. 죽음의 의미를 설치 미술 작품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녀가 준비한 건 제사의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냥 저희가 맞이해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어떤 고통이라는 이 존재들에게 좀 비는 의식 같은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사단의 형식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었어요. 그 자신의 삶이 그 유한하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면 현재를 더 열심히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년 2020 전시를 한 달여 앞두고 함께 전북 도립미술관을 찾은 세 사람. 지난 1월 청년 작가에 뽑힌 직후 가졌던 선정 발표 전과는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두어 차례 전시가 연기되면서 예상치 못한 맘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뒤늦게라도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스럽기만 합니다. 자신만의 독창성 그리고 전북 미술을 이끌어갈 촉망받는 미래 세대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는 자리.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걸맞는 멋지고 당당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전시 준비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이번 전북 청년 2020 전시는 또 도립미술관에서 큰 전시 공간에서 하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작업을 하는데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도 하면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작품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될 수많은 관객. 그들과 더 의미 있게 소통하기 위해 새 작가는 앞으로의 한 달도 열심히 써나갈 겁니다. 나약한 현대인이 아닌 힘겹게 살아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마다 그 담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초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었던 감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죽음의 완성이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빛을 다듬어가는 청년 작가 박진영, 안준영, 황유진 이들이 그려갈 전북 미술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